광복 70주년 연중 기획 다시 보는 문화 영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시간이 날 때 게임을 즐기러 PC방을 찾아가곤 하죠. 예전엔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금 중장년이 된 시청자들은 음악 감상실이나 음악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에 심취했던 추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문화영화 쇼에서 요즘의 아이돌 공연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 시절 많은 젊은이들이 젖어들었던 아련한 추억의 시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최대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프라이웨이 곽기성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많이 왕림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좀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예, 지난 5개년 동안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아주 좋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5개년 또 여러분이 또 수고를 해주시면 더욱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 여러분들이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예, 다소나마 조금 보답이 될까 하고 예, 노래하시는 분들 또 코미디하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도 하루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예, 제 얘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노래 보내드려야죠. 다음은 최양수 씨가 보내드리는 사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거리로 너는 거리로 사랑 찾아서 세상 다 해도 내 마음 진정 변치 않으리 너는 설리라 최양숙은 사랑을 노래하면서 무대 왼편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키 큰 나무에 다가가서 나뭇잎 하나를 손에 이렇게 만지면서 머리를 숙여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낄 것 없어라 이 목숨 다하여 사랑하리 너는 웃으리
전화파소이라니 이거 정말 10년에 하나 날까 말까 천재 아니고 뭡니까 라이트 로마티 쓰리보이는 음성으로 트롬본 흉내를 냈습니다. 남자 가수 나왔습니다. 첫사랑의 블루스. 어쩌다 그 소녀를 알게 된 그날부터 가슴에 파고드는 아련한 그리움 전할 길 막연하여 노래에 실어보는 아 첫사랑의 애달픈 블루스 하얀 와이셔츠에 정장을 한 한치 옥입니다. 소녀의 미소를 받고부터 가슴에 일어나는 뜨거운 고동소리 달랠 길 막연하여 노래에 실어보는 아 첫사랑의 애달픈 블루스 아니 근데 아저씨 왜 이렇게 살찌 부리고 계세요? 웃으세요. 좀 웃는 낯을 하시지. 네. 소문만복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웃는다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네. 웃길 잘 웃는 사람들은 역시 미국 사람들이 잘 웃던군요. 이 생활의 여유도 있고 그 사람들이 웃는 것은 이 바다 냄새가 나죠. 좀 기름졌어. 아주 명단하게 웃어요. 요즘 미국 친구 만났더니 Hello, fly boy. How are you?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How is your wife? She's okay. Good. 아주 통쾌하게 웃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웃긴 잘 웃지만 역시 신사도를 지켜서 그런지 젠틀맨답게 아주 좀 인색하죠? 웃으면 좀 인색하면서도 잘 웃어요. 안쪽 미스터 파이버, 아 beg your pardon. 안쪽 from Korea? Oh yes, by the way, where did your country? I never forget your hospitality, nice people, warm people.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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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분밖에 안 웃습니다. 아, 불란스 사람들, 그 사람도 잘 웃어요. 역시 불란스는 예술의 나라가 돼서는지 몰라도 웃어도 아주 이렇게 음악적으로 멜로디가 있어요. 무시울라야, 아주 음악적으로 웃습니다. 예. 가장 웃음 중에서 제일 조심할 웃음은 이 중공, 공산당,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 웃음을 이렇게 폭로시키질 않고, 확 터치지 않고, 가슴 속에 맺히면서 뭐 이렇게 웃는 거,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그렇게 웃는 사람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웃느냐 하면은, 진짜, 저기요, 저 바보 봐. 어, 집어 받아라, 두 대가다. 어디, 어디다 보자, 자, 무대 그냥 보자, 자냐. 조심해야 합니다. 네. 웃음 가운데 이 질기게 전신에서 우러나게 웃는 사람들이 어디나 하면은 독일 사람들 과학적으로 웃죠. 독일 사람들 너무 힘들었나?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긴 잘 웃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토양적인 미소가 있죠. 신비스러운 미소 살짝 웃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웃고 지냅시다. 나 이거 부르짖고 싶어요. 아 정말? 네, 네, 네. 아 근데 얘가 길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렇다고 덮어놓고 이렇게 웃, 이거 바보같이 이렇게 웃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예. 참 음악 한 곡, 즐거운 음악 한 곡 소개해드리지. 부탁합니다.
드럼 포함 7명의 악사들이었습니다. 가수 다이나믹한 이금희 씨의 노래 용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 하나 똑똑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이렇쿵 저렇쿵 온 타령은 집어쳐라. 빈털털이 너 정각도 정가만 잘 가는데 새파란 그 청춘에 부러울 게 무엇이냐. 사람 하나 똑똑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 아! 물방울 무늬가 있는 어깨 케이프를 두르고 이금이 롱드레스를 입고 활발한 스텝을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씨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이러쿵 저러쿵 얼굴 보고 밥을 주나. 꿈보다 피도 저녀도 새 살림 잘 바라면 허옇한 현 모양처럼 바랄 것이 무엇이냐. 이단 같은 마음씨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서영춘 씨 나와주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을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가로앉을까? 아니 여보세요? 예? 대기하고는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인데 어떻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흉내를 내십니까? 뭘 흉내를 냈어? 뭘 흉내를 냈어 내가? 아니 내가 지금 기침을 했더니 그대로 따라서 흉내를 안 내셨습니까? 에이, 사람 참말로 웃기는만 또 응? 뭘 흉내를 냈어 내가? 아니 이 양반이 그런데 이 양반이 뭐요? 나 이가가 아니여 서양반이여. 이 양반이 뭐여 인사도 없이 나의 성을 가셔. 사람 웃기지 마셔 참말로. 이 가만히 보니까 뭐 현대 여성으로서 뭐여 옷이 뭐여 어? 원피스여 뭐여 속내여 뭐여 옷이 가만 답답해서 세탁도 하는 것은 이상한 걸 입고 나왔고 참말로 이제 제절로 산소가 새누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뭐 예명경계를 알고 있는 여자인 줄 알았지만 그 말이 형편없구만 이제 뭔데? 아니 형편이 없다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씀이 뭔 말씀이야 뭔 말씀이 대한민국 말씀이고 대한민국 말씀이 우리나라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라? 그 내 말 못 알아들어 봐.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사태질을 하고 야단이야? 이게 사태요 이것이? 이게 사태요? 사태 이게 사태요? 참 이건 한때요 한때. 찔러갔어요? 잘 안 돼서 안경을 썼는만은 안경을 썼는데도 안 믿으면 그래요. 안 돼 안경 뭐라 달거든요. 확 찢어버릴까보다 참말로.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말끝마다 형내가 속물설라니 정말 이게? 형내가 나는 게 아니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오. 내가 지금 기간이 좋지 않아서 기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나와서 먼저 기침을 했으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누구한테 뒤집어시려고 그래 뒤집어시려고 그러기를. 참말로.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아니 저 고정하세요. 고정? 고정이 뭐야 고정이? 고정 아니라 자정이라도 안 된단 말이오. 예, 참으시라고요. 잠자면 어쩔 거요? 잠자면 어쩔 거요? 아니죠. 아니가 뭐야 아니가? 아니, 처음에는 제가 저 오해를 좀 했었는데 뭐 여자 좀 서러운 기능을 했냐 뭔게? 아니 그때 미안하다고 한마디로 사과하란 말이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미안하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건 뭐야 또?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졸림이 오고 싶으려고 그러려고 그러나? 정말 알았습니다. 이거 살살 웃는 거 보소. 살살 웃는 거 봐. 웃지 마라 내 앞에서는 참말로. 내 앞에서 웃지 말란 말이야. 왜 이러시겠어요? 웃지 말란 말이야 내 앞에서 웃지 말란 말이야.
여자 웃는 바람에 진짜 조진 사람인가 말이오. 웃지 말란 말이야 내 앞에서. 손가락으로 서로 얼굴을 찌를 듯이 연기 마치고 왼쪽으로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광복 70주년 연중기획 다시 보는 문화영화였습니다. 영상해설사 이성화였습니다.